그 무게 고통, 네. 고통에서 보는 눈이 키워지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신당을 스스로 만들다 보니까 그 고통이 없어진 건가요? 그래서? 그렇죠. 야, 근데 나중에 알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 중에 야,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뭔가 빌잖아요. 네. 근데 알고 보니 저희 그 부친께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북에서 이렇게 피난 때 내려오셔가지고 예. 집안이 다 그 이북 쪽에 계신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저 친할머니가 네. 무당이셨더라고요. 참, 내림이라고 하죠. 그 조상님들 중에 네. 누가 계시면 그 배경이 높은 것 같아요. 그게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거의 다 네. 가야 될까요? 그 내림이라고 그래서 내림 내림. 예, 그 네. 기독교나. 네. 불교나 예. 우리 쪽인 세습문화, 강신문화 이렇게 나눠지긴 네네. 해요. 배워서 내려오는 게 있고 우리처럼 받아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보면은 기독교에는 그 목사님의 자제분들이 네네. 신학대학을 다녀서 목사를 해. 예. 그렇죠. 또 부모님이 스님이면 네. 공부를 해서 네. 스님의 길을 가고 예. 이런 거는 세습적으로 따라가는 거지만 저희는 그게 안 돼요. 내림에는 그러니까 그냥 증명이 안 되고 볼 수 없는 거. 근데 부름을 받는 건가? 네, 마주쳐 주고 그분의 안나를 내원해 주고 네. 그분이 뒤에서 욕을 할 망정 네. 결국은 찾아와서 네. 상담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좀 특별한 경우네요. 어떻든 네. 우리 해동만신님은 네. 스스로 네. 알아서 네. 스스로 네. 개척한 네. 뭐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칠성당님 네. 과연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제 직장을 다녔죠. 아, 직장이요? 네, 직장을 다녔는데 직장도 뭐 마음대로 다니질 못했어요. 근데 어떤 직장인지 좀... 회사요. 회사가 회사 직장을 회사? 다녔는데 컴팩인데 네. 예, 어떤 회사 뭐 하는 회사 그냥 그 개인 회사예요. 뭐 샤시하고 샤시 뭐 그래서 예, 건설 쪽이랑 좀 통하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정도도 저는 다니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몸이 안 좋아졌다는 뜻이에요? 아니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네, 이제 엄마가 이제 우리 같은 이런 계열에 계시는 분이었어요. 어머니께서요? 네. 그래서 집에다가 이제 이렇게 네. 모셔놓고 네. 이제 계셨는데 제 1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15살에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6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 어린 나이에 저한테 신이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엄마는 자기 딸이니까 이 길을 안 보내려고 이제 많이 빌어갔죠. 그리고 뭐 어디 엄마가 산에 기도를 간다, 뭐 절에 기도를 간다면 저를 항상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 그 팔자라는 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19살 때 어쩔 수 없이 신을 받았어요. 근데 그 상황이 어떤지 좀 구체적으로 계속 괴로움은 어렸을 때부터 아팠단 말이에요. 그렇죠. 몸이. 그러니까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대요. 태어날 때 네. 엄마가 저를 낳았는데 그냥 뼈만 나와 있는 상태. 지금하고 완전히 반대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살찐 게 불과 얼마 안 돼요. 지금은 그렇게 살찐 거 아니에요. 뼈만 나왔다니까 저. 아직도 말 그대로 뼈만 나왔대요. 그러니까 네네. 뼈, 이 갈비뼈 자체가 다 튀어나올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애기인데도. 그래서 하도 엄마가 보기가 싫어서 네. 저를 엎어놨대요. 그냥 죽으라고. 어머 어떻게? 저런 세상. 네. 그냥 먹지도 못하고 그냥 생명만 연장해 있는 상태지 인간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사니 가라. 그래서 이제 나를 엎어놨는데도 죽지를 않더래요. 근데 이제 지나가던 스님이 우리 집을 왔다. 서쪽에서 온 스님이. 예예. 시주를 옛날에 스님 시주를 많이 하러 다니잖아요. 네. 그 스님이 어떤 거를 한번 이렇게 해서 먹여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갓난 아기를 물을 달여서. 뭐 특효약을? 예예.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그 달여서 그걸 먹였는데 진짜 말 그대로 구멍이랑 구멍에서는 피고름 썩은 피고름이 다 나온 거예요. 오빠가 옆에 저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나이 차이가. 근데 오빠가 말을 하자면 옆에 있으면 냄새가 나서 못 있을 정도로 그만큼 이제 제가 볼 때는 속에 열이 찼던 거죠. 그게 튀어나온 거죠. 그때부터 이제 물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저런 그냥 그 순간 이후로도 많이 아팠죠. 뭐 코피를 쏟으면 뭐 한 대야를 쏟고. 몸이 아주 약했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도 뭐 이제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고 동생도 있고 하는데 우리 언니가 제가 기억에 좀 남는 게 우리 언니가 그때 대학교 다닐 때예요. 대학교 다닌데 언니 친구들이 다 놀러 왔어요. 근데 그때는 뭐 어떤 신의 어떤 개념이 아닌 상태죠. 근데 언니 친구 하나 언니 왔는데 내가 그 일을 느닷없이 딱 하는 얘기가 언니 언니는 결혼을 하면 군인하고 가겠어. 예? 근데 언니는 자식을 낳으면 장애를 낳게 생겼어. 어? 근데 걔가 죽어. 어? 어머나. 어떻게 했냐. 어. 그게 현실로 그대로 일어났어. 어머, 어떡해. 네. 어. 근데 그 언니도 아직까지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언니 친구다 보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했던 말, 그냥 나도 모르게 내뱉었던 말 있죠. 그 말들이 지금 현실로 그게 다 일어나고. 예, 네, 그런 것처럼 이 무당이라는 거는요. 아까 제가 할지 모르지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이 나를 택해줘야만이 가능한 그렇지, 거지. 배워서 할 것 같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 입증할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어떤 그것도 안 돼요. 그렇지만 신이 있다는 그 자체가 어른들이 우리를 택했다는 그 자체만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남의 인생을 스폰서, 쉽게 말하면 스폰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한 개인 사는 삶을 스폰서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형체 없는 어떤 영적인 그게 있기 때문에 스폰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무속을 가면서 뭐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이 길 가서 좀 잘 돈 좀 벌어봐야 되겠다. 그런 개념은 없어요. 그런 개념은 없고. 그냥 하라 하시면 그러면 그냥 내 해야만이 사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내가 연명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신령을 모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